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공개 특강은 저희들이 이제 모이킹 할때 많은 취약점들을 최대한 많이 접해야 한다는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환경들을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취약점들을 처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요 장표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뭐 코드게이트에서 발표할 때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육할 때도 이러한 플로우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서 취약점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의견을 주는 그런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뭐 통합로그 시스템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접하기 쉬운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그리고 실무에서도 꼭 필요한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뭐 빅박스나 웹코트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시스템 우리가 웹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 이제 침투하면은 그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란 하나의 제가 또 교육할 때 쓰는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놓는 것들은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들을 선택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환경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백 가지가 될 수고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기간, 뭐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세 달이면 세 달을 가지고 내가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데 그 집중적으로 해야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때 돼서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최대한 많은 취약점들을 접하고 많은 환경들을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환경들을 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펜테스트 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미 외국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이런 펜테스트 랩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펜테스트 랩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배포하는 그런 뭐 조직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스터디 카페나 그런 데들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모이킹에 관련된 랩을 구성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테스트를 할수 있고 학습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제 금액들을 제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힌트를 얻을 수는 있다는 거죠.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취약점들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이렇게 쓸수 있겠구나. 포트폴리오 발송이 있을, 포트폴리오로 하나로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이러한 펜테스트 랩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어떤 메타스플로이트 테이블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웹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 예, 그런 것들도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OWASP, BWAP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OWASP에서 굉장히 많은 그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 진행을 해요. 웹에 관련된 것들, 오픈소스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그런 칼리눅스에서도 OWASP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OWASP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런 AWS 탑10이나 그런 것들을 가이드로 또 제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OWASP에서는 지금은 좀 이렇게 진행이 좀 더디지만은 그래도 OWS BWAP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OWASP에서 가고 있는 웹코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BWAP, 아까 빅박스에서 BWAP이라는 취약점, 그 다음에 어떤 그 취약한 다음 vulnerability 웹 어플리케이션, 예, vulnerability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나 아니면 레일즈 기반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닷넷 기반들, 그다음에 PHP 기반들, 뭐 다양한 웹과 관련된 것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와지는 어떤 CMS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환경들을 구축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여기다가 예, 구축을 해가지고 확인한 결과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웹코트가 맞나요? 저도 웹코트를 한 지는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 웹코트가 맞을 겁니다. 예. 아니면 뭐 다른 거 예, 구성을 해보죠. 그래서 접속이 됐는데 이렇게 됐죠. 예, BWA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클릭했더니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버전들이 예전 버전들이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좀 버전 업데이트 안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직접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에서는 이미지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이미지들은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윈도우나 그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MS 쪽에서 이렇게 윈도우즈에 관련된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각각 버전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어 버전마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 버추얼 박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프리 버추얼 머신 프롬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자 입장이 아니고 희생자 입장에서 어떤 사용자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칼리닉스의 메타스플로이트를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게 거기에 맞게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저처럼 그냥 이미지를 VMware에서 불러보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이제 칼리닉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진단하는데 어떠한 그 수동적인 방법들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다양한 취약점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이런 환경들을 많은 취약점들을 접하라고 저는 이제 항상 주장을 해요. 왜냐면 학생일 때 많은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그 다음에 그런 취약점들을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책에서 활용했던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어떻게 책에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취약점들을 직접 실습을 통해야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 도구 같은 경우를 만약 했을 때 이 웹서버에 어떠한 영향들이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향들이 미치는 것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이 삽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취약점 진단을 하는데 관점에서 자동화 도구를 돌렸는데 웹서버가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공부를 하지 않고 상태에서 바로 실무로 취업을 됐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답변을 못하면 그만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이킹을 이렇게 저한테도 공부를 계속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장애들이 발생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냐 그러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테스트를 했었어야 한다고요. 충분히. 그리고 그 테스트는 굉장히 급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할 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어떤 공격들, 책에서 봤던 그런 공격들이나 우회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은 곳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환경, 그 다음에 웹환경이라고 가지고 단지 빅박스 하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경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워드프레스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CMS 환경들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떤 취약한 API 쪽에서 테스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은 너무나 이제 많아요. 제가 예전 뭐 이렇게 한 10년 전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테스트 환경들 가상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것이 많지 없기 때문에 직접 한번 게시판도 한번 만들어보고 직접 한번 웹을 한번 이렇게 구성해보고 누구한테 이제 개발자들한테 한번 오픈 소스를 얻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수백 가지가 있는데 아니 수천 가지가 있는데. 굳이 예, 그런 것들 환경들을 피해서 예, 공부를 할 이유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제가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칼리닉스나 그런 자동화 도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 환경들을 구성해서 다량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서 한번 실무적인 관점들도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대한 많은 취약점들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많은 취약점들 안에서 내가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집중할 수 있는 거에서 나만의 그러한 차별화된 것들, 능력들, 예, 능력들, 제 강점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로 한번 공개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니면 혹은 보안 프로젝트에서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이런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